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바쁜 서연. 자, 17번 문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 피자가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답할 차례인데요. 자,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비동사다 하다시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방금 물어본 건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냄새가 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smell. 그러면 이 문장은 냄새가 나다라는, 이거 무슨 시야 그러면? 하다시죠. 그러면 이 문장을 표현할 때 am, is, are와 같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면 am, is, are는 이제 있고요. 그 다음 뭐를 생각하면 돼? 이 속에 do가 들어가느냐 does가 들어가느냐 따질 차례죠. 그렇죠. 그걸 하는 방법은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를 만들어 보면 돼.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어 보겠단 말이야. 자, 그럼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더 The picture smell, smell, smell이야, smells요. 그렇죠, smells죠. 그 말은 이 속에 do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그렇죠,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었고, 그 이유는 the pictur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개가 아니죠. 여러 개라면 day지만. 그 피자는 it이죠. 그러니까 it smells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것이 냄새 난다였으면 it smells. 그 피자가 냄새 난다니까 the pizza smells. 자, 이제 이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야. 누가다. 자,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야. 이걸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돼. 자, 그 피자가 냄새 난다는 뭐였는데? 더 The pizza smells. 근데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그 피자가 냄새 나니로 바꾸면 피자 스멜 그렇지. Does the pizza smell? 그러면 이제 완성시킬 수 있다. 그 피자가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ow does the pizza smell?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는 거죠.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랬더니, 자, 그래서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래서 이런, 영어에서는 이런 거또 대답할 때또 쓰기 싫어해. 이거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해갖고 대답한다 봐라. 대답할 때 뭐라고 나오냐? 이러죠? It smells 그렇죠. It smells good. 거 보세요. 안만 길어봤자 하다.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pizza.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smells.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 does the pizza smell?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 자, 이 문장 표현.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늘 그거부터죠. 비동사야, 하다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 있죠. 그냥 소리 지르다가 뭐예요? 그렇죠, shout죠. 자, 근데 이 표현할 때 shout가 shout 형태 그대로 쓰입니까? 아니면 shouting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shouting으로 바뀌죠. 그러면 shout가 shouting 바뀌면서 어떤 뜻으로 바뀌고 어떤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샤우트는 소리 지르다니까 무슨 시였고 하다시였고 모든 하다시에는 ing 붙이면 그러면 ing 왜 붙이냐 뜻을 바꿔 쓰기 위해서죠. 그러면 샤우팅이 되면 무슨 뜻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소리 지르는 중인. 이건 무슨 시된 거예요? 어떤 시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샤우트가 아니고 샤우팅이 사용될 거니까 이 표현 하고 싶을 때이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하다시가 하다시 아닌 게 됐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표현할 때 분명히 am, is, are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밖에서? Who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됐습니까? is shouting outside?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랬더니 어떤 머시배가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대요. 난가? Outside. 그렇죠.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암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he 뒤에 is 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He is shouting outside.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o라고 물었고, who에 대한 대답, the boy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대화. 그 문좀 열어주세요. 자, 이 문장은 조금 달라.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달라. 지금까지는 누가다가 있었어. 누가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그녀가 책을 산다, 그 서점에서. 그 다음에 뭐, 나는 받는다,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뭐, 그들은 뭐, 뭐, 그들이 노래한다, 뭐 그러다가, 이건 달라. 이 문장, 이런 문장을 보고 부탁하는 문장이라 그래. 그래서 부탁하고 있잖아, 문 열어달라고. 그쵸?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명령문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래서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야. 자, 이 표현이 뭐죠? 문좀 열어주세요.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그래서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픈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픈해 주세요. 무엇을요? 더도어를요. 공손하게 붙인 거. 오케이. 다음 문장도 부탁합니다. 창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그렇죠. Close the window. 그래서 clos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닫다. 또 하다신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에 너는 왜 울고 있니?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니? 자, 첫 번째 질문은 늘 그거죠. 이 문장은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울다가 있어. 울다가 뭐예요? cry. 근데 이 문장 이런 표현할 때 cry로 쓰여요? crying으로 쓰여요? 그렇죠. crying의 뜻은 무슨 뜻이고? 우는 중인, 우는 또는 우는 중인 무슨 시 됐습니까? 어떤 뜻이 됐습니까? 이 문장은 비동사. 비동사는 am, is, are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쓰이겠죠. 그러면 묻지 않는 말부터 늘 먼저 만드는 거야.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드는 거죠.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 are crying. 그렇죠. you랑 같이 쓰는 건 are죠. you are crying.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you are crying을 묻는 말로 바꾸면? 묻는 말로 바꾸면? Are 그렇죠. you are you? 하면 묻는 말. 그러면 전체 문장 완성할 준비됐다. 왜넌 울고 있니? 하고 싶으면? you crying?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이랬어요.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이번 대답은 조금 달라요. I am crying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울고 있는 중이야 이러지 않고 영어가 슬퍼서 그래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영어가 슬프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만든 건데요. 이 말은 어떻게 만드냐? 그 영어가 슬프다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 영어가 슬프다는 뭐예요? Movie is 그렇죠. The movie is sad. sad가 어떤 시니까 is sad에서 슬프다 했어. 그러면 the movie is sad 앞에다가 뭘 넣으면 슬프다였는데 다자가 없어지고 슬프기 때문에로 바뀌죠. 그래서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완성된 문장은 뭐다? Because the movie is sad. 그렇죠. Because the movie is sad. 그 영화가 sad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늘 24번 문장까지 했고요. 문장 두 개밖에 안 남았지만. 이렇게 너무 빨리 가버리면 다음에 할게안 남아. 딴 친구들하고 진도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죠?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하다시와 비동사.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규칙과 비동사가 들어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선생님이 두 달에 걸쳐서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저 중학교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 사용해서 뭐 일반 동사, 비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막 이러면서 배워요. 그걸 니들 눈높이에 맞게 선생님이 다 바꿔서 쉽게 가르치는 거고요. 이것만 잘하면 소연이 중1 갈 때까지 영어에 대한 걱정은 단어만 조금 조금씩 배우면 되는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Very good. 오케이. 내일 또 봐요. 안녕.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똘똘하네.